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주식시장에는요, 핫머니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기적인 투기 자본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핫머니 같은 경우 단시간에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성도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돈의 힘으로만 끌어올린 주가는요, 나중에 또 하락폭이 클 수도 있고 그만큼 큰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만큼 재테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머니 컨설팅 통해서요, 안전하고 현명한 재테크 방법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금 중에서 세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대, 우리가 세대 분리를 한다. 그리고 뭐 1세대 1주택이다 할 때 그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 내용으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본다. 뭐 쉽게 얘기해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세대원의 일부가 취약이나 질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퇴거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서 이것도 같이 역시 1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세대의 판단 기준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명의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B라는 부동산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A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아들 명의로 B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근데 1가구 2주택 우리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된 상태인데 28세의 아들에게 세대 분리를 시키고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를 한 거예요. 그 비부동산을 매도를 한 거죠. 아들 명의로 있던 것을. 자, 그러면 2년 보유 요건은 충족했고 그다음에 1억에 구입해서 2억에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가 1주택이 되는 거고요. 부모님 1주택이 되고 아들도 세대 분리해서 별도의 세대를 됐으니 둘 다 1세대 1주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년 보유 요건도 충족을 해서 비과세 요건도 채웠고요. 1억에 구입해서 2억 원에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주택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100% 완벽하게 비과세를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비과세 판정을 정확히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대입니다. 예. 28세의 아들이 정확하게 세대주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결혼한 가정, 기혼 가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충족하게 되면 이제 세대의 기준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미혼의 경우에 세대분리 기준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 되느냐 판단 기준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소득세법상의 소득. 그것이 이자소득이든 배당이든 사업이든 근로연금이든 어떤 소득이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최저 생계비를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이혼에서 다시 혼자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세대분리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엔드 개념으로 다 합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1번을 충족하든 2번을 충족하든 3번을 충족하든 어떤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0세 이상이기만 하면은
예, 저기 예를 적어놨죠? 33세의 백수, 상관없습니다. 30세가 넘은 사람은 무조건 세대분리 기준이 되는 거고, 25세이지만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2번 요건을 충족을 한 거고요. 28세, 예, 1번 요건 충족 못하고 2번도 충족 못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었던 분들은 예, 당연히 이제 세대분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맞춰진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28세의 아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의 28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1번, 3번 요건 충족 못했죠? 그렇다면 2번 요건이 그 소득을 돈을 벌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과세를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최저 생계비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전 같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정확히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죠.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도 못한 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를 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득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최저 생계비라는 요건이 새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게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입증해라. 이 부분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자, 이런 곳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대분리가 될까? 예, 요런 경우는 당연히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아들, 딸 같은 자녀분들은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했는데, 부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부부는 따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옮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한 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 방법이 없죠. 이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혼해서 별도의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만 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경우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점,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이든 배우자의 부모님이든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때는 합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B라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제 합가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예, 다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봉양을 통해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 기간 동안에 매도하게 되면은 혜택은 받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합가가 됐을 때 모든 그 주택수가 합쳐지는 거느냐 물어보신다면 예, 당연히 합산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7세 미혼 자녀가 주소를 분리를 했습니다. 아, 주소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는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27세 미혼 자녀지만 뭐 예를 들어 소득이 있다고 치죠. 그럼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상태가 되는데 그럼 주소 분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대분리가 된 건데요. 거주는 근데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서류상으로만 주소 분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 당연히 되지가 않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주소 분리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거소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대분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대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했습니다. 왜 세대분리하고 양도를 했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이제 비과세를 다 받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세금 안 내고 다 오케이 해결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합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보이지만 우리도 세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식입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편법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세대분리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너무 그게 그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분리하고 양도하고 다시 합가하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소위 말해서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것이 드러날 확률은 굉장히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비과세 부분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주택자거나, 뭐, 내지는 3주택자가 1주택, 1가구 2주택을 만든다거나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고 사실은 이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세대 분리에 대한 요건 같은 건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대 분리는 언제까지 하느냐? 목적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 비과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잔금일을.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잔금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양도일, 양도하기 전까지, 양도하는 마지막 날 잔금일 기준했을 때 그 세대가 지금 1주택이냐 2주택이냐 판단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세대분리 안 하고 있다가 계약하고 나서 잔금 전까지만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는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 잔금하기 전에 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세대분리 해놓는 것이 더 편하긴 하겠죠. 네, 혹시나.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좋겠긴 합니다만 일단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분리는 이때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분리를 할 때 그냥 주민등록만 옮기게 되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미혼의 경우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오늘 세대 분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이승훈 소장과 함께 오늘 보험과 재무 컨설팅 진행해주실 분도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요, 특별히 저희가 재무와 보험 그리고 부동산까지 상담해 드리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기존에 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는 친구가 설계사가 되고 나서 찾아와서 해지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떤 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이제 프루덴셜의 종신보험 갖고 있어요. 언제 가입하셨나요? 2005년 정도쯤 가입했을 거예요. 꽤 오래되셨네요. 보험료는 혹시 얼마씩 납부하고 계시죠? 대략 한 19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19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점이시죠? 일단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기간이 80세다 보니까, 자꾸 짧다고 하고, 네. 뇌출혈이 있는데 뇌졸중이 없다고, 그래서 보장기간을 짧고, 뇌졸중도 없으니까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라. 해지를요? 그래도 너무 오래 가입하셨으니까 해지하기 좀 아까우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는 보장기간에 크게, 불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자꾸 네.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해지라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건지. 그러셨구나. 일단은 예, 보장기간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프루덴셜 종신보험을 문의를 주셨네요.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05년에 가입을 하셨고, 예. 그 지인분들 중에 설계사분이 있으신데, 이 보험을 해지를 권유를 하셨다고요? 예, 이거 자꾸 보장기간 짧다고, 저는 그렇게 100세까지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보장기간을 80세나 예. 혹은 100세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사실은 이게 보장기간이 굳이 100세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8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뇌졸중이나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 85세 이상의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예.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정도의 그 고령의 노인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고 싶어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진단 자금이 무조건 100세까지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시청자님께서 조금 그래도 다소간의 불안함을 느끼신다면은 100세로 조금 연장할 만한 일은 있는데요. 지금 그 종신보험 안에 그 말씀하신 진단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지금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고요. 네. 그리고 뇌출혈이 2천만 원, 네. 급성 진경분석이 2천만 원. 그리고 뭐 입원 비하고 수술비가 좀 있어요. 아, 입원 비하고 수술 특약도 있고요. 예예. 주계약은 어느 정도죠? 지금 1억 5천 들어가 있어요. 아, 주계약은 1억 5천 들어가 있으시고요. 예예. 아, 그러면 지금 사실 10년이 넘게 납부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게 20년 납 상품이죠? 아, 이거 60세 납으로 돼 있어요. 아, 60세 납으로 돼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현재 10년 넘게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약에 해제를 하고 다른 상품을 가입한다,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보장이 부족하시다면은, 이제 암진단비하고 말씀하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를 한 2천만 원 정도씩만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굳이 뭐 다른 그 설계사분이 굳이 100세로 가져가셔야 한다면 추가적인 부분만 100세 보장으로 가져가고 이제 80세까지 가져가는 보장은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지금 그 종신보험이 아직도 한 20년을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15년 정도 더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입원 특약이나 수술 특약도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건 증권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입원 특약이나 수술 특약이 이제 크게 이제 금액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2-3만 원 정도 차지를 한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수술 특약이 뭐 진단비나 뭐 수술 자금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적 해지를 하시는 것도 제가 좀 권유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근데 하지만 지금 이 18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보험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지금 연금을 하나 가입해볼까 하고 사실은 그 친구가 왔을 때 문의를 했었는데, 다짜고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무조건 깨라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뇌졸중만 보완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정도만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나이가 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 필요하고 해서 차라리 연금만 하나 좀 추가를 했으면 했는데 그렇죠. 차라리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을 해지를 하고 연금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할 거를 뭐 40만 원 가입했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최저 보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연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나중에 연금액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해지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 보험을 쭉 유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한 만약에 65세나 70세 근처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쌓여있는 적립액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수령받으시는 게 새로 연금을 뭐 추가로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겠지만 이거를 해지하고 더 많은 연금을 액을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 그럼 제가 그 뇌졸중을 따로 추가를 할 수는 없나요?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로 이제 뇌졸중 특약은 많이 보완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뇌졸중이랑 뭐 심근경색, 암, 뭐 이런 그 세 가지 진단비만 놓고 봤을 때,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면은 이 세 가지가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보험으로 그냥 암보험에 다른 특약 없이 뇌졸중, 심근경색, 암진단비 뭐 요 정도만 해서 추가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장기간이요. 일단 굳이 100세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이 상품은 지금 해지하기보다는 이 보장만 조금 더 보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고양시 덕양구 원당 1구역에요. 네.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네. 그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아, 지금 빌라 두 채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계시다고요? 네네. 네. 작년 9월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매도하고 싶으신 건가요? 글쎄, 매도보다는 분양을 받고 싶긴 한데요. 네. 두 채라서 약간 부담도 되긴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듣고자 하고 두 채를 다 분양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기권에. 그래서 네. 한 채만 받아야 될지. 그리고 그곳이 원당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좀 주원을 듣고 싶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잘 전화 주셨고요. 지금 바로 이승훈 소장님과 상담해 볼게요.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원당 지구 쪽에 그 재개발을 두 개를 갖고 계신데요. 네. 지금 작년 9월에 사업 시행 인가 났기 때문에 이제 관리 처분 직전 단계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채가 있으신데 한 채는 좀 분양을 받고 싶으신 거고. 네네. 적어도 한 채는. 제가 봤을 때도 한 채는 분양받고 한 채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직전 단계라 그러면요. 재개발에 네. 있어서는 사실상 가장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보통 관리 처분 나게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관리 네. 처분 나게 되면 평가 금액이 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약간 실망 매물스럽게 물건이 좀 나오다 보면 가격이 빠지는 현상을 좀 많이 보여져요. 물론 네. 이제 구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쯤 하나를 매도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냥 갖고 가시되 계속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한 금액으로 그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충당하시게 되면 부담도 덜 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원당지구라는 곳이 사실은 서울의 외곽 쪽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장점 말씀드리게 되면은 반대로 워낙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의 도심값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 외곽으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쪽에 새 아파트 옮겨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당분간은 서울의 집값이 뭐 내려가거나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전세값 계속 네. 올라가고 그런 네. 현상은 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입주하고 나서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분양 신청하시게 되면 25평이나 33평 둘 중에 하나 하실 거죠? 아니, 25평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더 좋습니다. 25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소형평 수잖아요.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뭐 빠지거나 그럴 염려는 좀 극히 드문 편이고요. 다만 네. 여기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예상 분양가가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담금이. 네. 예, 네. 그것만 감안하시면 입주할 때까지 네. 갖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두 채를 다 보유하시게 되면 두 개에 대한 분담금 내시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매도를 하시고 지금 시점부터 매도를 하시고 한 채는 보유하셔서 나중에 입주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주염역의 강선 7단지. 네. 23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주염역이요? 네네. 네네.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여기서 가깝나요? 그 평수가? 단지가? 네? 지하철 역할 거리가. 예, 2분. 2분 정도? 거리예요. 예, 네. 그럼 연식은 90년대 초반쯤 지은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은 재건축이 가능한 연안이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연안이 가능하긴 한데, 거기가 다 비슷한 연수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진행하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다면, 그때 가게 되면 재건축이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새 아파트가 인기가 있긴 하지만, 너도 나도 다새 아파트가 돼버리면 미분양 날 확률이 우려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역세권 여부를 물어본 거고요. 역세권 2분 거리라 그러면은 가져가셔도 무방은 하세요. 일단은 다른 네. 데보다는 좀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내년 봄철 이후부터 다시 한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네. 한번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고요. 그것도 네. 그때 안 팔았어도 끝까지 가져가셔서 재건축을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2020년대 초반, 그때도 한번 네.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 잡힐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나는 매도하고요. 일단 하나는 입주 때까지 갖고 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언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지금 9045님이요. 삼성화재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4511님이 4인 가족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보험 질문 최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삼성화재 보험 관련해서 이제 이 삼성화재 보험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갱신이 됐는데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삼성화재 보험뿐만이 아니라 유독 삼성화재 쪽에 이제 예전에 3년형 갱신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다른 모든 보험사를 볼 때 이 갱신형 상품 중에서 3년 갱신형짜리 상품은요. 굉장히 갱신 주기가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모든 갱신형 상품들이 그렇지만 100세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해지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험을 보시면 만기가 100세로 설정되어 있고 그럼 그 만기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100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보면요. 전혀 보험료가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갱신 보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나 이런 거는 중간에 만약에 보장을 받았다 내가 암이 발병을 해서 진단비를 내가 받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보험료는 안 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갱신형 3년 갱신형 상품들을 계속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년 갱신형 보험 상품들은 좀 조절을 하셔서 비갱신형으로 좀 지금이라도 바꾸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네. 지금 4인 가족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제 4인 가족 적정 보험료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보험료를 설정할 때 뭐 소득 수준에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에 가장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4인 가족의 형태라도 이제 그 부부가 50대냐 40대냐 혹은 30대냐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40대 초반 이제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40만 원 정도는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50대의 경우에는 45만 원, 뭐 30대의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험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질문 들어왔는데요. 문자창 열어볼게요. 자, 지금 9870님이요. 올림픽공원 쪽 성내동에 53제곱미터 3룸 빌라를 2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도 있는데 팔까요?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승훈 소장님. 네, 성내동 같은 경우 뭐 강동구 쪽인데 요즘에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근데 이제 재개발 기대감이 있다고 한 거 보니까 그쪽에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재개발을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 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까지는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10년 정도가 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빌라도 한 2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 한참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개발을 기다린다고 해도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이 또 수익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매도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재무 컨설팅 진행해 볼게요. 사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상속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유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사례가 주변에 많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요. 상속세 하면 세금 중에서도 좀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속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부를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해놓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상속을 이미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안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다 보면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그 불안과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필히 준비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단 사례자분의 상황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분 유산이 얼마였나요? 네, 일단 그보다 그 전에 이제 상속세를 그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거부터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은 20억 정도를 순자산으로 20억 정도를 상속하게 되면요, 약 4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억일 경우에는 이제 11.5억, 약 30%의 세금이 발생하고요. 60억일 경우에는 20억, 그리고 100억 상속 시에는 약 4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이게 이런저런 공제받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심플하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자진신고 공제기간이 6개월 이내에 공제를 하게 되면 10%를 깎아줍니다. 놓치셔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10%를 할인받는 그 상속세를 할인받으면서 이제 좀 저렴하게 상속세를 준비하실 수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세금이 크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시청자분의 사례를 좀 보면요, 이 사례자분은 현재 50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분이 현재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80세, 즉 사례자분이 사망하시는 시점에서는 이 20억을 그대로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당연히 보유한 자산들이 늘어나겠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나 뭐 이제 상승이나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는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물가 상승률 2%를 곱하면 이제 80세 정도에는 36억 원이라는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보유한 자산이 20억이라고 해서 20억에 대한 상속세만 준비할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30년 후에 상속세, 즉 실질적으로 상속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상속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80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 둘이 있습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둘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36억 원의 자산을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30년 후 한 자녀당 약 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정말로 상속받는 유산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사례 보니까 보험으로도 좀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네.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많이 고안이 됐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종신보험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상속세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말이죠. 종신보험은 언제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죠?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이 시기가 동일합니다. 사망하는 시기에 그 세금은 현금이 필요로 하고 종신보험은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감 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실까요? 자, 상속세가 발생하는 시점은 부모의 사망 시점에 상속세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상속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현금으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부모의 자산, 땅이나 뭐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제값을 받고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 시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 뭐 80%나 70% 정도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나라나 세금으로 다 뺏기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시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시점과 종신보험 그의 보험금이 이제 내가 받는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설정을 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는
자녀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시점에 동시에 발생되는 이 세금과 종신보험금을 이용하면은 세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해야 된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상속세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만약에 가입한다면 부모님을 명의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5억 원에 대한 종신보험금은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한 100만 원 단위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사실 그만큼 30억이나 4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부모님의 자녀들은 굳이 저축을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노후 준비를 따로 할 필요도 없죠. 약속된 유산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저축을 한다는 개념조차도 내가 뭐하러 글쎄 나는 저축을 해도 될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신보험을 열심히 납입하는 게 곧 너의 저축이다. 이것이 곧 너의 자산이고 너의 약속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편이 좀 더 좋겠죠. 네,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축이다라고 생각하고 납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상속 플랜의 효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를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상속세는 종신보험과 적합을 하고요. 이 종신보험의 특성상 납입 금액보다 보장 금액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종신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총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납부하는 돈은 예를 1억이란 보장을 가입했을 때 뭐 7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다. 그럼 나중에 1억 원을 받았다. 3천만 원이 그대로 더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5억 원을 그대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상속세가 언제 부과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언제 그럼 내가 현금을 5억을 준비하기보다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어느 때 언제라도 내가 상속세를 준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그런 사망보장에 비해서 내가 납부하는 돈은 뭐 3억이나 4억 원 정도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모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유산에 대한 상속이 있을 때 가족들 간에 좀 다툼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 부분도 정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다툼이 보통 유산 상속을 하면은 뭐 이제 형제지간에 아니면 사촌지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내가 뭐 덜 가졌다, 뭐 네가 더 많이 가졌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의가 많이 상하고 의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게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있으신 그 분들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사실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냥 필요한 돈만 받으면 살 수 있느냐?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예, 부모님들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미리 증여를 해줬을 때는 정말 이게 돈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왜 효도계약이란 말까지 나오고 왜 그런 사태들이 생기느냐. 미리 증여들을 다 그냥 해버리고 자식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다 주어버리면은 줄 때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딱 받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보다 세금을 아끼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돈을 올바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의 자산을 그 많이 그 뺏기지 않고 온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돈을 쓸 만한 그릇이 됐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녀가 만약에 이 보험료가 제가 아까 그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자녀가 저축을 그 뭐 적금을 뭐 100만원, 200만원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앞으로 가입한 그런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를 100만원 정도씩 이제 꾸준히 납부를 해야겠죠. 꾸준히 납부를 하면서 월급을 쪼개서 저축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월급을 쪼개서 하는 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해보면서 이제 저축도 그 해보면서 이제 좀 돈을 쪼개서 사는 거란 그 돈을 다루는 방법도 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주시면 되죠.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넘겨주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가 정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자녀는 열심히 그 부모님의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원활한 유산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이 어릴 때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놓으면 추후에 상속 시점에도 발생하는 유산 상속 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중요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신보험 통해서 상속세 줄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례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추천 매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가지 소액 투자 매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다세대주택입니다. 개요를 부터 설명드릴게요.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 그 다음에 실사용 면적이 42.5제곱미터로 좀 큰 편의 투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5층의 2층 매물이고 2016년도 2월달에 완공이 된 매매가는 2억 1900으로 굉장히 이제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나 마곡지구, 김포,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제 9호선이 역세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김포공항이나 마곡이나 여의도나 강남까지 모두 다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9호선이 가깝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이쪽에 목동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마곡지구가 되겠죠. 이쪽에 이제 강서구 쪽이나 양천구 쪽이 또 이제 9호선 라인이나 5호선 라인 쪽이 이로 인해서 많이 이제 혜택을 볼 걸로 보여지는데 여태까지는 거의 입주를 하지 않았죠. 아파트 공급만 됐었고 회사들의 공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마곡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의 이제 우수한 학군들,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권 한번 살펴봐드리면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역세권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여의도까지 갈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목동의 신시가지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위쪽으로는 월드컵대교가 지금 신설 중에 있는데요. 이게 2년 정도 뒤나 3년 정도, 그러니까 2019년 정도 전후해서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상암동 수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세 상승과 수요층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런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지구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굉장히 큰 우리 중견업체, 대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높은 그 타워크레인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대부분 다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 주변 일대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저희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교의 모습이고요. 월드컵 대교도 지금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물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매 가격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금 목동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매 가격 2억 1900만 원. 자, 현재 임대가 2억 50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죠. 1,400만 원. 예,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목동 쪽에서는 가장 소액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자, 월세를 만약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3천에 80 정도. 그래서 대출 가능액이 1억 4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4,900만 원 정도의 투자로 이자를 납부하고도 월세에서 이자 상계시키고 한 40여만 원 이상이 충분히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기간의 수익과 매도했을 때 차익을 모두 노려볼 수 있는 매물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의 초보이시거나 처음이시거나 자금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전세를 놓고 작은 소액 투자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도 역시 양천구인데요. 이번에 목동 건너편에 있는 신월동입니다. 아까는 투룸 주택이었고 이번엔 쓰리룸 주택, 방 3개짜리 주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 쓰인 아까는 9호선이었고 지금은 2호선과 5호선입니다. 2호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약 9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54제곱미터 정도로 16평이 넘는 구조로 굉장히 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층에 3층 매물, 네, 그리고 4층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 3개의 거실, 주방, 욕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실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크기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공은 얼마 전에 났죠. 2016년도 3월, 그리고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는 자, 2호선과 5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죠. 더블 역세권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3룸 방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자녀 있는 분들, 뭐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생 자녀분들이나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께에게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초등생 자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초등학교 가까운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추천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래쪽에 이제 신정 뉴타운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죠. 신정 뉴타운이 지금 대규모로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매머드급 단지들도 생기게 하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가 주거 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수요층의 증가, 그다음에 뭐 이주 수요 이런 것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곡지구를 지나가는 두 가지 라인이 9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도 있죠.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5호선을 이용해서 내정거장만 가게 되면 마곡지구의 접근성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 자체는 지금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방감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해서 실제 거주한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추천이 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입지역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의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신정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마곡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16년인데 올해 말부터 16년 말 그리고 17년이 아마 피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2023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가 다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늘고 있으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매물 500만 원 투자가 됩니다. 예, 금액이 싸고 전세값이 높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대형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6, 7년간은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걸로 보여지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매매가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호선 이용하게 되면 아래쪽에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또 여의도, 김포공항 이런 쪽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의 강서권에 있는 주변 업무 단지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룸 신축 주택이 2억 원입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받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신정 뉴타운의 조감도입니다. 예, 이렇게 고층으로 지금 변모가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마곡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매매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지금 전세는 여기 예상가가 아니라 지금 전부 입주를 한 매물들도 있습니다. 1억 9,500. 그래서 투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예, 어디 주식 투자보다 더 싸죠. 예, 굉장히 우리가 소액 투자가 익숙해졌다고 해도 500만 원짜리는 저도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가치를 대변하는 전세 가격은 일부러 더 높일 수는 없겠죠. 근데 요 정도가 들어가는 매물인데 매매 금액이 2억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투자가 되는 매물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에 80만 원을 최저로 보셔도 됩니다. 현재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무난하게 월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대출을 1억 2천 정도 활용하시면 5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한 4, 5천만 원 투자하실 수 있고 신용도에 따라서는 1억 4천,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어떤 투자법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부담 없이 하실 분들, 예, 그래서 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익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매물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천 매물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소장의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인근에서 이승훈 소장의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5분만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예약 꼭 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무나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추천 매물 궁금하시면요. 023-2599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 이후에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